이번 시간은 기초문법이고요. 변수와 그리고 또이 변수 중에서도 정수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고 이 숫자에 대한 연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밍을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변수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변수라는 것은 값이 변하는 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 변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름. 이름이 있고요. 이 안에는 데이터를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한순간에 하나의 데이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삭제되고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또 따로 저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선언하는 데는 아래와 같은 규칙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영어의 대소문자, 숫자, 밑줄 문자를 조합하여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특수문자 같은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소 영문자는 이제 보통 대문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서문자, 영문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띄어쓰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사용하게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넘버 스펠 틀렸네. 넘버 오브 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가 들어가면 이제 중간에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넘버라고 쓰고 중간에 오브가 들어가게 되면은 언더바 오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대문자 O, F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띄어쓰기를 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umber of 또 언더바가 또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state 이런 형태로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 대문자로 썼으니까 대문자 S 하고 뒤에는 소문자로 state라고 입력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자는 반드시 영문자가 되어야 되고요. 밑줄 문자로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안 된다는 의미죠. 첫자는 숫자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공백이나 이제 특수문자는 포함이 불가능하니까요. 공백은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나 또는 아래 밑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수에 대한 타입은 파이썬에서는 타입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는 여러 가지 값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문자열, 실수, 정수, 튜플, 리스트 같은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트 형태로 a에다가 3을 넣었습니다. 어떤 이제 데이터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데이터 형태에 맞게 계산이 되거나 또 연산이 수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행될 때 데이터 형이 다르다면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하긴 또 그러네요. 이제 다른 언어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언어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트나 또는 플롯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합니다. 앞에다가 변수를 선언할 때. 그래서 지금 A를 바로 넣었는데 원래 그 C 같은 경우는 int a, float b 뭐 이런 형태로 변수를 선언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int나 float이라는 이제 데이터 형태가 없이 그냥 바로 a에다가 3을 넣었습니다. 네, 3이란 숫자는 정수고요. 이 정수를 담았더니 데이터 타입이 자동으로 int로 선언이 됐어요. 네, type이라는 함수에다가 a를 넣으면 이렇게 int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따가요, 한번 또 실습으로 같이 해볼게요. 네, 그 다음은 b입니다. b에는 이번에 부동소 수점, 소수점을 같이 전달을 해줬고요. 네, 원래는 이 b에다가 이 앞에 float을 붙였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형태는 생략을 하고 바로 b에다가 3.4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type을 확인했더니 float으로 정확하게 데이터가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숫자 데이터를 연산을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경우에는 이렇게 별, 네, 그리고 나눗셈에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슬래시를 통해서 직접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계산기가,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계산기가 이런 중복적 그좀긴 문장의 계산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이썬을 적극적으로 계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형태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정말 편하게 많은 계산들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아이들을 하나 켜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워낙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쉘에서 한번 실행하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에다가 A라는 변수, A라는 변수를 만들고 3을 넣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럼 A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A를 하고 엔터를 치시면 A에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A에는 3이 있고요. type A라고 전달을 해주시면은 A가 어떤 데이터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은 정수기 때문에 int라고 나와야 돼요. 네, int라고 class int라고 이렇게 잘 뜨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B입니다. B에다가는 저희가 부동초 수점을 넣을 거고요. 네, B라는 변수에 3.4라는 float 변수, 삽입. 그리고 B를 확인해 보면 3.4가 잘 들어가 있고, type A를 확인해 보면 float 형태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걸 이제 연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좀 길어가지고 밑에 안 보이실까 봐 좀 올리려고요. 자, 연산을 할 때는 3 플러스 4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요. 뺄셈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 빼기 4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의 경우에는 3 곱하기 4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별표죠. 별표로 하시면 되고, 나눗셈 같은 경우는 3 나누기 4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나머지가 필요한 경우, 나머지를 구할 때는 30, 퍼센트, 모드라고 부르는, 용어고요. 여기 나누면은, 예, 나머지인 2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계산,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중복적인 계산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복잡한 계산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곱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0.89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변수간의 곱셈도 가능합니다. 아까 A와 B를 선언을 해줬죠. A와 B를 더해주면 6.4가 되고요. A 곱하기 B도 연산을 해주면 이렇게 잘 뜨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연습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실력을 한번 향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3과 6을 각각 A와 B에 선언을 하시고 두 수를 한번 더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는 변수 C를 3.5에 선언을 하고 이 데이터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A와 B를 만들어야 되죠. 3과 6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바로 두 개의 숫자를 바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담겼던 A와 B는 사라지고 새로 담긴 3과 6이 있는 걸 확인했고요. 3 플러스 6을 하면은 9가 나옵니다. 이번엔 변수 2번 문제고요. 변수 C에다가 3.5를 선언하고요. C에 3.5가 있는 게 확인됐고, float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type이라고 해서 C를 확인해 보면은 float 형태로 데이터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변수와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 꼭 타이핑하면서, 또 연습 문제가 나올 때는 연습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 파이썬 코딩 실력이 빠르게 느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